구멍 뚫린 하늘, 중부지역은 그야말로 물벼락이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호 태풍 하구피까지 북상해 비상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상황 일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서울 등 중부 많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지만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에는 300mm 안팎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청계초 출입로를 포함해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서울 잠수교는 20시간 가까이 통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수위는 차량 통행 제한 수치인 6.2m를 넘어선 8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부분적으로 차량 통제 조치가 풀리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은 오전 9시부터 통행을 재개한 상태고 서대문구 증산교 인근 하부 구간도 정오 무렵부터 양방향 통행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호우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시야를 분간하기 어렵고 순식간에 지하주차장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올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중국 내륙을 향하며 내일과 모레 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한 뒤 내륙에서 소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의 전면에서 많은 수증기가 발생해 장마전선을 더욱 발달시키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중부지방에는 집중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는 경계 상태고 곳곳에 홍수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이달 10일 이후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례적으로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요. 수시로 기상정보 확인한 후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